시민영상 특기점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네 우리 김보빈 아나운서는 네. 그 취미가 뭐죠? 취미요? 제가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도 네. 취미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취미는 독서죠. 네,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서, 마음은 독서인데 네. 아, 이게 시간이 좀 없고 하다 보니까 독서는 마음만으로 네, 꿈꾸고 있고 요새는 거의 뭐 운동이라든가 아.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육아는 취미가 아니잖아요. 육아는 노동이죠. 노동이죠. 네네. 어, 나선홍 아나운서는 혹시 취미가 어떻게 되시는지 네. 뭐 우표... 네? 우표요? 우표수... 아, 우표수지? 우표 수집은 그 수십 년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우표 수집 해놓은 게 있어요. 씰 같은 거 막 뭐. 오, 씰 아시는 거 보니까 저랑 비슷한. 알긴 합니다. 네. 아, 뭐 저도 이제 그 취미라고 하면 뭐 영화를 본다든가 어, 아니면 뭐 저 스포츠를 또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운동 좋아하시죠. 네, 즐기는 거 아주 좋아합니다. 네. 네. 근데 요새는 워낙 그 취미도 다양해졌더라고요. 여러 가지 새로운 이색 취미를 즐기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어, 예전에는 뭐 음악 감상, 독서 말씀하셨던 대로 뭐 우표 수집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뭐 워낙에 이 취미 활동들이 다양해서 말이죠. 맞아요. 오늘 시민영상 특이점은 시민 제작자 여러분이 그 취미를 어떤 취미들이 있는지 네. 그리고 그 취미를 즐기고 있는 분들을 영상에 담아 오셨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영상 만나볼까요? 제가 타악그룹 팀을 시작한 것은 2018년이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타악 연습실에서 우연히 타악 수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악 연주를 즐기는 멋진 언니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명나는 소리 들으셨죠? 타악 연주라는 것은 이렇게도 흥겨운 것입니다. 전통 가락을 응용한 난타는 들을수록 절로 흥이 납니다. 북의 울림소리에는 깊이가 있는데 그 소리로 연주하는 건 너무 신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신명나게 무엇인가를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운동도 된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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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너무 호응이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신나게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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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신나면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따라 한번 해봅니다.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좋다! 여러분들한테 에너지 드리면서 저희 타크룹을 신명나게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연팀에 들어가 활동을 하게 된 것은 2021년 9월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진행되던 수업도 공연도 많이 사라져서 모두가 힘들었던 시기에 오히려 저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고 다양한 공연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했던 공연 팀원들과 공연 다니던 기억들을 아마 저는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이타악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느낀 것은 에너지를 뿜어내는 소리의 매력이 엄청 크다는 것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통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연주하는 것이 즐겁기도 했고 타악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기도 합니다. 동작과 리듬이 다이나믹해요. 그리고 그 순간에 빠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오라징에 빠지면서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내가 나를 즐거워하는 느낌이 와서 너무 좋고 저는 불면증을 10년 동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함으로써 체력이 유지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추천합니다. 넘치는 흥을 주체를 못해 낭타를 하면서 확 푸는 거야. 너무 즐거워요. 인생이 갑자기 즐거워졌어. 붙이면서 그래서 좋아요. 함께해서 너무 기분 좋고 스트레스가 확 풀립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낭타를 하는 이유 소통할 수 있어서 사람들이랑 같이 만나고 흥겹고 같이 북을 칠 수 있어서 북은 절대 혼자 못 쳐요. 같이 칠 수 있어서 좋아요. 난타를 하는 순간에는 모든 잡념이 없어지면서 그냥 신이 나. 그게 좋아가지고 지금 한 10년 가까이 해보니까 아 이거만큼 좋은 그 저기가 없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치는 쳤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을 만나서 공통된 목표로 같은 지향점으로 뭔가 이렇게 신명나게 뭔가 즐기면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는 지금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이분들이 지금 저한테 너무 소중합니다. 제 개인적인 취미를 평생 할 작정입니다. 네. 영상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네. 그냥 속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한 청량감을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지금 당장 배우고 싶더라고요. 진짜 마음이 막 쿵쾅쿵쾅 거리는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저는 영상에서 그 이 난타 지금 연주하신 분들 네. 표정 보셨어요? 표정이 하나같이 모두 행복해 네. 보이고 맞아요. 밝아 보이세요. 아니, 너무 신나 하시는 정말 즐기는 네네. 그런 표정이 있어서 아 정말 재밌게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난타 공연도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퍼포먼스 중심인데 이렇게 타악하는 것은 이제 악기 중심이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네. 이 아까 그 말씀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그 북의 울림 소리가 상당히 그 감동을 준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뭐 우리 뭐 가야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악기들 전통 악기들 네 전통 악기들 네. 많은데 그 중에서 이렇게 타악기 이렇게 북소리 같은 경우는 네. 정말 청량감을 주면서도 어떤 우리 일상의 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뻥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시원한 네. 악기 소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뭔가를 저렇게 세게 두드리거나 큰 소리를 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층간소음 때문에도 그러니까요. 이게 안 됩니다.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두드리려고 하면 하지마 이러기만 하지 네네. 이렇게 큰 소리를 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타악 연주를 하면서 스트레스도 뻥 뚫릴 것 같고요. 아까 영상에서도 보니까 거의 주부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네. 아까 그 마지막 그 어머니 말씀이 네. 마음에 참 와닿더라고요. 내가 나를 즐거워하는 느낌이 좋다. 그러니까요. 그러시면서 그 불면증까지 모두 이제 치료를 네. 하셨다고 하잖아요. 역시 사람은 자기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것 네. 이런 것들 속에서 모든 어떤 작은 것들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두드리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시고 재미있게 연주 활동 계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취미는 어떤 취미일지 궁금한데요.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스무리의 1일 MC 띠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취미를 갖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카페 알바를 오래 했다 보니까 뭔가 카페 이렇게 찾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카페가 맛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취미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인지 밖에 다니는 것보다는 집에서 만들어 먹는 홈카페가 한때 중심이 되었었는데요. 이렇게 이색 취미를 가진 분들이 많다고 해요.
자, 여기에서 홈카페란 집에서 만들어 먹는 요리나 그리고 카페 음료를 만들어 먹는 것을 말하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취미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저도 한번 궁금해서 이 이색 취미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홈카페에 도전하시는 두 분을 만나볼 예정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가보실까요? 네, 여러분, 오늘 홈카페를 만들어주실 두 주인공을 모셨는데요. 바로 저희 스무리들 멤버죠. 네, 이분은 진멍씨고요. 네, 이분은 주엉씨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어떤 컨셉으로 홈카페를 만들어볼지 지금부터 한번 메뉴들을 만나볼까 하는데요. 네,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제가 오늘 홈카페를 할 요리는 바로 브라우니 믹스와 블루 레모네이드인데요. 먼저 이 브라우니 믹스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위생을 위해 위생 장갑을 먼저 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 1! 물에 320g을 넣고 그리고 55ml를 계량을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넣어줍니다. 근데 이 주걱으로 가루 안 보이도록 더 멜리고요. 이렇게까지 그 다음에 이제 사각 틀린 그릇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전자레인지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용기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넣어볼게요. 좋은데요? 딱 평평하게 됐어요. 그래서 얘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3분 30초에서 4분 동안 조리하면 될 것 같네요. 음료수는 굉장히 색감이 중요한 아이니까요. 꼭 이런 유리컵을 먼저 준비를 해주려 합니다. 먼저 이 얼음을 담아줄게요. 그럼 먼저 이 아이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좀 잘 섞어주세요. 얘는 젤리가 있기 때문에 넣어주세요. 이제 파란 바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색깔이 너무 예쁘죠? 딱 여름에 먹기 좋은 이런 이쁜 에이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위에 아이스크림을 올릴 건데 지금 사실 이게 조금 뜨거워서 아이스크림 녹을 것 같거든요. 심사 전에. 그래서 심사 바로 직전에 올려서 인서트를 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제 요리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타자. 저희가 할 요리는 아까 진멍씨와 다르게 찹쌀 햇떡 믹스입니다. 아, 맞아요. 제가 시작 전에 여기 물의 온도를 맞춰놨는데 찬물 2, 뜨거운 물 1의 비율로 섞어서 180ml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물에 먼저 넣고 김치 넣고 주걱으로 골고루 저어주세요. 이거 넣어줄게요. 일단 해야지 어쩔 수 없어. 계량 주걱으로 부드럽게 5분에서 10분간 반죽해주세요. 팔에 힘이 요구가 되네요. 발라주시고 여러분, 저의 음료는 이 달잖아요. 단 거기 때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막 타려고 하는데, 여러분 더치커피 좋아하시나요? 저는 더치커피를 훨씬 좋아하는데. 아니요, 이거 샀어요. 짠, 저의 요리가 완성됐어요. 네, 드디어 오늘 주엉씨와 진멍씨가 만든 요리를 제가 한번 평가해보려고 하는데요. 오. 제가 맛을 보고 한 줄 평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브라우니를 먹어봐도 될까?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료까지 먹어볼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떡이랑 커피를 먹어보고 네. 제가 또 나머지 최종 별점은 나중에 네. 말하도록 할게요. 네. 과연 너무
먹어보도록 하시죠. 별점 5점 만점에 네. 5점 만점에 먼저 진봉씨의 요리는 4점 4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1점을 깎았냐면 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약간 브라우니가 너무 물렁한데 약간 조금만 더 바삭한 브라우니에 겉바속촉을 구현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맞죠. 느낌이 들어서 너무 맛있었지만 1점을 네. 아쉽게 깎았고요. 그 다음 이제 주홍씨의 점수는요 네 4점? 4점입니다. 그 0.6점을 깎은 이유는 그 네. 큰 의미 부여는 없고요. 다 맛있었는데 바나나가 조금 더 시원한 재질로 아~ 여기가 조금 분리되어 있었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다. 약간 따뜻하고 네. 이렇게 해서 오, 제가 카페 경력이 있지만 저희 카페는 사실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냥 이제 냉동 상품을 오븐에 넣고 구워서 나가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이렇게 손길이 느껴지는 음식들을 만나봤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네. 기회로 맛있게 먹어주셔서 저희가 네, 저희도 완전 네 그러면 네 지금까지 이색 취미로 홈카페를 소개한 저희는 스물이었습니다. 안녕. 네. 잘 봤습니다. 맛있겠다라는 그 생각이 절로 드는 게 그러니까요. 네. 그 파란 음료수 색깔 속에서 야. 진짜 시원해질 것 같았어요. 파란 그 그 바다 해변가에서 이렇게 한 잔 쫙 마시면 네. 옛날에는 그 우산 같은 거 꽂고 그랬잖아요. 파르페 뭐 이런 칵테일 뭐 이런 네네. 건가요? 네. 그런데 그런 카페 음식을 직접 네. 이렇게 홈베이킹. 집에서 맞습니다. 네네. 요새는 진짜 밖에서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 하나, 케이크 하나 시키면요. 점심값보다 더 많이 들거든요. 배보다 배꼽이 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집에서 만들어 드시면은 돈도 절약하고 맛도 있고 얼마나 네. 좋을까 싶습니다. 우리 보빈 아나운서도 이제 그 댁에서 그 우리 아기나 또 남편을 위해서 네. 이렇게 요리를 또 많이 한다면서요. 네. 아, 그런 얘기가 있나요? 그런 얘기 있던데, 낭설이었나? 아, 낭설이고. 아, 네. 제가 기본적인 건 그래도 합니다. 아, 어떤 찌개. 거? 아, 뭐 찌개. 김치찌개, 된장찌개. 네, 기본적인 것만 겨우겨우. 아, 네. 지난번에 저한테 보고 밀키트 괜찮다고 소개해 주셨잖아요. 밀키트 요새 유행하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네네. 아, 아무튼 조금씩 이제 하는 거를 늘려가려고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네, 도전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도전해 봐야죠. 네네. 네. 자, 집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이것도 바로 취미라는 거. 맞아요. 네. 뭐, 굳이 뭐, 멀리 밖에서 하지 않으셔도 네.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런 취미 활동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색 취미 네. 만나보고 있는데요. 다음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컬러풀 마인드입니다. 우선 취미 생활 추천으로 프리다이빙 영상을 몇 달 전에 올렸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것저것 경험해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취미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 중에 프리다이빙에 너무 꽂혀버려서 한동안 프리다이빙만 하고 다녔습니다. 그만큼 너무 재밌고 좋은 취미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 겸 제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장소를 소개 겸 구경시켜드릴까 합니다. 우선 제가 좋아하는 수심 10m 구간에 있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깊은 수심에 어둡기도 해서 무서울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익숙해지면 탐험하는 기분도 들면서 재밌고 아늑하기도 합니다. 다이버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수면 아래로 이렇게 다이빙을 하고 난 뒤에 올라올 때 수면 쪽을 바라볼 때가 참 예쁩니다. 날고 있는 느낌과 비슷하면서도 물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유의 묘함이 있는데 아직 많은 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지금은 수심 36m 구간이 있는 딥탱크 위에서 수심 트레이닝을 하는 중입니다. 사실 군데군데 탐방하면서 놀기만 하고 싶은데 물속을 더 자유롭게 즐기기 위해 트레이닝도 간간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딥탱크 입구가 16m 수심이고 저 밑에 보이는 바닥이 36m인데요. 36m면 아파트 한 14호층 정도 되려나요? 굉장히 깊죠?
트레이닝 겸 저 바닥까지 구경을 시켜드릴까 하다가 그 갑자기 두고 온 물건이 생각나서 돌아왔는데요. 바닥까지 다녀오는 거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나무는 수심 10m 바닥부터 수면 위의 천장까지 쭉 뻗어있는 바오밥 나무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내부 디자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시아 최대 수심 타이틀에 이어서 디자인에 있어서도 놓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 또한 보이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여기서 다들 너무 예쁘게 사진 잘 찍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나무 뒤로 돌아오면 지문 자국 하나 냈다가는 굉장히 미안할 정도로 깨끗한 관리 잘 된 거울이 있습니다. 여기서 거울 셀카도 한 박씩 찍고 가면 좋겠네요. 다시 돌아와 제가 좋아하는 10m 동굴을 탐험하기 위해 호흡을 장전하고 과감하게 오리 다이빙 입수를 시전합니다. 아까는 도둑처럼 구멍으로 들어왔는데 지금은 정문으로 들어와 당당하게 탐방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 끝에 벽면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밝을 때 보면 이렇게 제우스? 포세이돈? 잘 모르겠지만 신의 조각상 일부가 벽면에 멋들어지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심 5m쯤 바오밥 나무와 가로로 연결된 쇠기둥이 또 있는데 여기도 어떤 사진을 찍으면 재밌을까 늘 고민하게 되는 장소입니다. 갑자기 화면이 이상한데 입수를 한 건 아니고요. 저의 그 한 번밖에 사용 안 한 고프로가 추락하는 중입니다. 다이버에게 고프로란 아주 소중한 친구와도 같은 존재인데 아무튼 수심 10m 아래로 추락한 고프로를 주워오는 건 프리다이버에게 일도 아니지만 마치 새로 산 운동화를 누가 신고식이라며 밟힘을 당할 때와 같은 기분 때문인지 릴렉스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마침 추락한 고프로가 이쪽을 바라봐 주었길래 영상이나 겟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입수를 하고 고프로를 구출해왔습니다. 아무튼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물놀이터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요. 나름 열심히 찍어보고 편집도 해봤는데 재미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 구독에 좋아요를 위한 알람 설정을 위한 허접하지만 수중 댄스 보여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눈에 피로감 없이 청량감을 주는지 말이죠. 네네. 프리다이빙. 보니까 도전하고 싶더라고요. 아, 네. 우리 보빈 아나운서 또 수영? 수영 좋아하죠. 아, 수영 잘하진 좋아하죠. 않지만. 네네. 네. 아, 지금 그 시민 제작자 우리 신지수님은 이 프리다이빙을 하시기 전에 그 상당히 좀 심적으로 어려운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 프리다이빙을
배우고 나서부터 어떤 심신의 안정 이런 것들을 찾으면서 일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물에 있으면 진짜 좀 자유로운 느낌이 나잖아요. 스쿠버 다이빙과 다르게 지금 이 프리다이빙은 공기 흡입하는 그런 장치 없이 네. 정말 맨몸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잠수하는 그 호흡을 길게 유지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연습을 통해서 이제 꾸준히 네네. 실력을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그 SNS 외국의 어떤 그 대만인지 홍콩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그 아르바이트 학생이 이 프리다이빙을 하는데 요 밑은 그 인어공주처럼 해가지고 옷을 입고요? 그거를 밖에서 이렇게 그런 아르바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아 우리 보빈 아나운서에게 한번 추천을 해봐야 되겠다. 아 그럼 공주 될 수도 있나요?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요즘에 이 프리다이빙을 엄청난 즐기려고 찾는 분들이 많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만큼 그 운동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마음의 안정도 찾을 수 있고, 자유로운 느낌도 있고, 막 그렇죠, 힐링되고. 그렇죠. 네. 네. 아, 들어갔는데 막 물고기들이 나를 향해서 막 이렇게 씽 웃으면서 오고 있을 때, 네. 아, 하나가 된 친구가 되는 거 그렇죠, 같은 그렇죠. 느낌. 그 쾌감. 네. 네. 우리 나선홍 아나운서는 또 워낙 수영도 잘하시잖아요. 어떻게 프리다이빙 한번 도전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 깊이 이렇게. 뭐 바다 수영, 한강 수영도 해봤는데 조오련이시잖아요 저희 TBS에 지금 나오련? 네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아직까지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프리다이빙을 꼭 배워서 저 심해 안쪽으로 들어가서 정말 조개도 따고 그거 뭐지? 산호초? 네 산호초 옆에서 사진도 찍고 아 해녀처럼 갑자기 해남 해남 네 해남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네. 뭐 상상이 좀 잘 안 가긴 하는데. 네, 우리 보빈아나운서는 어떠셨어요? 네, 아니 저도 진짜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요새는 이 프리다이빙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혼자서는 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충분한 연습과 또 동료분들과 함께 이제 건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오늘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기는 네. 시민 제작자 여러분의 영상을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영상은요. 시민 제작자 김승현 님이 네. 제작하신 물고기를 키우는 어항에서 근데 어항이 작은 어항이 아니고 큰 어항인데 저는 벌써부터 막 기대가 돼요. 네. 영화 니모를 찾아서 생각하시면서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15년 전 중학교 때부터 이 물고기 키우는 취미를 네. 갖고 계셨다 그래요. 네네. 네, 요새는 또 어항 이제 마련하셔서 물고기 키우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 만나보시면서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영상들 저희 시민영상대기 쪽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네. 여러분 또 만나요. 또 만나요.